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북입니다. 오늘은 20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한 여성분의 후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는지 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꼭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추천 잊지 마세요. 20kg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은요, 33세 여성 환자셨어요. 이전에 디에타민을 드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디에타민을 드시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에타민을 먹고서 우울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진 않지만 환자분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일정 정도 디에타민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데 일부 기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에타민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에타민은요, 중추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물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이요, 각종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이 정상과 우울감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을 실제로 디에타민을 써서 우울증을 훅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을 먹을 때는요, 실제로 모를 수 있어요. 디에타민이 사람을 좀 흥분시키고 그리고 업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실 때는 식욕도 떨어지고 뭐 쾌활하게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드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체중을 빼고 약을 끊었을 때 갑작스럽게 기분이 다운되고 심하게는 권태감, 우울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가끔은 저도 경험한 일입니다. 디에타민은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환자분은 그래서 디에타민은 절대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떤 약으로 갈 것인가,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의 초기 내원하셨을 때 체중과 체지방량에 대해서 생생하게 모두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분은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몸무게가 85.8kg셨어요. 상당히 많이 체중이 나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병원에 오셨었는데 최근에 왔었을 때 몸무게가 65.9kg예요. 그래서 20kg 정도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체지방량은요, 처음 오셨을 때 30.9kg, 최근에 15.1kg로 약 15.8kg가 체지방량이 줄었어요. 체지방량이 1kg가 줄기가 힘든데 15.8kg 줄였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근육량이 30.3kg에서 31.2kg로 늘었습니다. 0.9kg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근육 손실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력 운동하시고 단백질 섭취 열심히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을 잘 빼셨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체중이 빠지고 그 체중이 대부분이 체지방이 빠진 경우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근육량을 잃지 않는 다이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근육도 잃지 않고 잘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복부 비만도도요, 0.86으로 오셨었는데 최근에 0.73으로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허리 둘레도 92.3cm로 시작하셔서 최근에 오셨을 때 73.7cm로 18.6cm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옷이 다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아주 환자분은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셨고 아주 만족스러운 다이어트 결과를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저희 병원에 다니시면서 꾸준히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환자는 실제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알아볼게요. 이 환자는요, 말씀드렸죠, 디에타민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생겨서 디에타민을 드시지 못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벨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벨빅과 더불어서 기초대사량 증가제, 포만감 증가제,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 뭐 이런 보조적인 약물들을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벨빅으로 치료가 잘 되셨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2월 말 3월 초쯤에요, 벨빅이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벨빅을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연구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견되어서 퇴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사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벨빅이 퇴출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하고 얘기를 했죠. 환자분은 이제 뭐 디에타민을 다시 먹을 것인가, 큐시미아가 나왔는데 다시 드실 것인가 많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에타민이나 큐시미아 모두 다 펜터민 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다시 쓴다면 또 다시 우울증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약은 절대 쓰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약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은 약들은 뭐 콘트라보라든지 삭센다 같은 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는 삭센다를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중간에 2월 말 3월 초 정도부터 삭센다로 바꿔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은요, 다른 1차적인 치료제로 살이 잘 빠지다가 그 약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퇴출이 됐거나 해서 다른 약으로 바꿨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요, 삭센다로 바꾼 다음에 오히려 체중 감소가 아주 잘 되셔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신 분이세요. 3월 초부터 현재까지요, 약 4, 5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삭센다로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삭센다에 아주 만족하시면서 더욱더 이제 체중 감소 다이어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자, 삭센다는 어떤 약입니까? 삭센다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삭센다는 비향정성 약물로서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서 계속적인 치료를 해도 안전한 약물이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개선도 입증이 된 약물입니다. 그리고 약물의 주 효과는 포만감 증가, 그리고 식욕 억제 등을 나타내는 약입니다. 그리고 자가주사하는 약물이에요.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자가주사를 한다는 부분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약을 안 드시고 삭센다를 맞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 환자는 결국 20kg의 감량에 성공을 했고 근육량이 오히려 약간 늘면서 지방만 빠지신 분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체중을 잘 빼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더 뺄 분입니다. 이 환자의 치료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디에타민이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디에타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벨빅이 퇴출이 됐습니다. 벨빅이 퇴출됐다고 벨빅 못 쓴다고 환자의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벨빅을 끊었을 때에 콘트라브라든지 큐시미아라든지 삭센다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해서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삭센다는요, 기존의 약물에서 바꿨을 때도 일정 정도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이 환자의 후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삭센다가 정신과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이전에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던 분들한테도 삭센다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환자 후기를 보면서 더욱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결국 삭센다는 장기간 안전한 비향정성 약물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환자분의 이상 체중까지 계속 삭센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환자의 체중 감량, 20kg의 체중 감량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비만 클리닉을 가거나 다이어트를 하실 때 한 약물이 문제가 있거나 또 퇴출이 됐거나 이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서 치료하시면 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20kg를 감량하신 환자분의 후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